둘 다 안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좀 티 같았나요? 하나의 장례식과 둘의 졸업식을 연출한 양선민입니다. 저는 구봄이고요. 이번에 단편 밝은 방 연출했습니다. 분리에 대한 중요한 발견과 그에 따른 몇 가지 불안을 연출한 전찬우라고 합니다. 9월을 만든 곽효인이라고 합니다. 트래킹 팀을 조한나라고 하고요. 이찬열 감독, 상갈 라킴 감독, 알리 티니베코프 감독 그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졸업식 도중에 다친 비둘기를 발견한 주인공이 그 비둘기를 데리고 졸업식을 나서다가 자기랑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선생님이랑 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그 친구랑 다시 서로 미련을 가지고 있던 것들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밝은 방은 유영이라는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중형 필름 카메라를 받고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연인의 집에 모르는 아이가 찾아와서 텔레비전을 고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로맨스입니다. 내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흑백 16mm의 필름 영화입니다. 네. 트래킹은 이제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를 달리고 있는 기차라는 설정 안에서 그 푸티지들을 이제 AI가 분석하는 과정을 담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실험 다큐고요. 여름 촬영. 폭염 촬영인. 1번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폭염은 너무 힘들고 막 그러긴 한데 한판 진짜 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서 막 찍으면서 여름 촬영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추우면은 움츠러들고 움직이기가 힘든데 생각도 멈추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추우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티 같았나요? 그리고 추위를 되게 많이 봅니다. 폭염 차이 났잖아요. 왜냐면 한파 촬영은 마이너스 20도면 카메라 꺼졌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폭염은 촬영은 할 수 있다. 최 배우로 먹겠습니다. 요즘 유태우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국에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애프터선 감독님의 그 작품 너무 좋아해서 단편도 봤었고 근데 그분이랑 식사 자리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최 감독과 식사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이랑 식사 술 자리도 좋고 네, 어떤 자리든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르댄 감독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서 뭐 뽑으라면은 이창동 감독님을 되게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뭐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뭐고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영화를 좀 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둘 다 안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약간 누군가 최애를 만나면 좀 긴장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길거리에서 장기하 씨를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말 안 걸었어요. 그 처음 영화를 할 때는 맘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좀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성격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더 내향적인 성격인 분들도 영화를 하시는 거 보고 뭐 성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를 찍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스태프들이 붙고 배우분들도 생기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생각해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영화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 하면서도 특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많은 감독들하고 처음 작품에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좀 용기랑 힘을 좀 얻어갔던 것 같아요. 작업을 계속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고요. 네, 그냥 힘든 순간이 올 때에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봤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적도 많고 잘 된 적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네네. 영화 너무 좋고 또 하고 싶은데 다른 직업은 어떨지 되게 궁금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또 1년 뒤에 저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좀 잘하고 싶어요. 그냥 좀 저랑 똑같이 태어나면은 저는 영화를 할 것 같아요. 종합 예술이잖아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잔재주가 많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말고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긴 한데 저한테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가장 재밌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